괜찮아? 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진 거 이제 어떻게 꿰매나 한번 봅시다. 달라진 우리 경이 옷 갈라진 거를 지금 꿰매려고 합니다. 갈라져 있는 거를 꿰매려고 합니다. 어떻게 꿰매는지 지켜보세요. 꿰매는데 이렇게 신랑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이는 아기의 저수 나 꿰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서 이 사이에다 다 박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놔서 이렇게 감쪽같이 이걸 다 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멀리서 장사꾼들 장사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한 번 또 돌아오느냐, 그거 있지. 됐어요? 응? 한 30분 걸리겠어요. 꼼꼼하게 해야 돼서. 넣고 또 확인하고, 넣고 또 확인하고. 세탁소에 갖다 맡기만 하는 만 원은 달라다 하겠는데. 제가 양이 안 차나 보다. 분유를 세야 되는데. 엄마가 같이 먹고 자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양이 안 찬가 봐. 타인들 앞에서 잘못을 살다 보면?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미선의 껍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살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미선의 껍질을 벗을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지 않으려고 바느질을 인내의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도 읽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계속 읽어봐.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두둔하면 우호적인 소행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신랑하면 배타적인 소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찌 도를 공부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읽으니까 좋네. 나 바느질하고 우리가 뒤늦게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아웅다웅 또 알콩달콩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바람을 선선하게 불고. 네. 어? 아, 깨끗 좀 한번 시키고 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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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그냥 다 묻어가지. 하고 이거 고쳐놨나봐? 응? 뭐? 꼬여지지 않았어? 깨끗. 주머니는 이거 여전히 또 꼬매고 있는데 거의 다 꼬매졌죠? 깨끗하니? 꼬매는 것도 보여주느라고. 아빠. 네, 어째 잡아요 아빠 제대로 왜 그렇게 잡아? 아니 손을 아래 안 먹는다 얘. 그걸 좀 해 시켜줘야 되는 거 안 시켜서 그런 거야? 응? 지가 내뿜으면 먹지 마. 그걸 좀 시켜준 다음에 먹여. 좀 뛰었다. 어. 지가 안 먹어? 내뿜잖아 안 먹잖아 그러면 그만 먹어. 그래서 아빠처럼 뚜껑 닫고. 아니야, 남기지 말고 다 먹여.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그러면은 끄글 시킨 다음에 먹여. 아니, 그러고서는 또 자잖아. 잤다가 한 시간 정도 깨면 그거 먹으면 돼. 다 꿰맸죠? 네, 다 먹여.